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종남이연구소장 전용갑 교수입니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남의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축사를 맡아주신 유앙무 한국 스페인 어문학 회장님과 임상래 한국 라틴아메리카 학회장님, 그리고 외교부의 황경태 중남미 국장님을 대신해 참석해주신 최종욱 심의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르테스의 아메리카 정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허락해주신 역사학자 김원중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중남미 연구소장 황수연 교수님, 고려대학교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장 이재학 교수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지역원장 임상래 교수님,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장 김창민 교수님, 전북대학교 스페인 중남미 연구소장 이상현 교수님과 각 대학 연구소에서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중남협회에서 참석해주신 한병길 전주 페루 대사님, 김상일 전주 멕시코 대사님, 김병섭 전주 엘살바도르 대사님, 정기라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님, 두정수 전주 멕시코 대사님, 강성주 전주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정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희문 교수님, 그리고 김은중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의 스페인어 교사들을 대표해서 참석해주신 송지혜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학술대회를 참관하고 계신 한국 스페인 어문학회,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 포르투갈 브라질학회, 학회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주제는 에르난 코르테스의 멕시코 원정 500주년을 통해 본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500년 전인 1521년 8월 13일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에 의해 테노치틀란이 함락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페인의 멕시코 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두 세계의 첫 대면은 비극적이었으며 이후로도 수많은 불행이 초래되었으나 그 결과로 새로운 인종과 문명이 탄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500년 전을 회고하며 지나온 세월이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에 초래한 문명사적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총 6개 분과 17편의 관련 논문 발표를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평가하며 미래를 전망해 볼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한국의 중남의학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14개 대학, 15개의 스페인어 중남미 관련 학과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의 모든 중남미학 관련 연구소와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희대, 고려대, 부산의대, 서울대, 전북대, 한국외대의 국내에 개설된 중남미와 관련 연구소 모두와 한중남미협회가 함께 뜻을 모아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였습니다. 국내 중남미학 연구자 전원을 포괄하는 한국 스페인 어문학회와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 한국 포르투갈 브라질학회는 물론 미래의 중남미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국 스페인어 교사 협의회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여 진심 어린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또한 지난해 외교부 주도로 이루어진 외교부와 고려대, 부산의대, 서울대, 한국외대의 4개 대학 중남미 연구소 사이의 양해각서 체결과 올 3월 결성된 부산의대, 서울대, 한국외대 3개 대학의 중남미와 관련 인문학국 연구소 협의와 같은
연구소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행정적 인적인 조직력을 갖춘 연구소 단위의 학술협력 활동은 개별 회원들의 연구 네트워크인 학회 활동과 함께 앞으로 국내 중남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이러한 취지의 본격적인 첫 걸음이며 앞으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오늘과 같은 뜻깊은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줌과 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신 모든 중남미학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지대학교의 유왕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6개 스페인어를 또 중남미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관련 대학에서 이런 연구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사실 스페인어 교육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페인어 교육계는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그 2022 교육과정 개편안으로 인해서 수업 이수 시간도 줄어들고 또 자칫 수능에서도 제2외국어가 배제될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 14개 대학 중에서 이미 2개 대학이 외국어를 한 학과로 묶어서 운영하는 소위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학과제가 없어졌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대학들도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대중남미 수출 환경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인 2011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무역 흑자액이 308억 불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중남미에서 벌어들인 돈이 3분의 2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0년에는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크긴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처음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과 졸업생들의 취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오늘 같은 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 연구소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부터는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구소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이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도 연구소들 간의 연대와 협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꺼져가고 있는 그 스페인어 교육의 동력을 다시 한번 되살린다면 그 또한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남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가 좀 앞으로 자주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정원 한국 라틴 아메리카 학회 총무이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정원,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라틴 아메리카 학회 총무이사 중에 한 명인 박정원입니다. 제가 축사를 할 거는 아니고요. 오늘 회장님이 그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백신 2차 접종을 맞으셨는데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회장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고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하느라 수고하신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과 전영갑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연합으로 학술대회 준비가 매우 힘든데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다고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전국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틴아메리카 학회는 자매학회인 한국스페인어문학회와 함께 전국 대학 연구소들과 코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욱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외교부 중남미국 심의관 최종욱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전용갑 중남미연구소장님, 그리고 유학무 한국스페인어문학회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전북대, 한국외대 교수님, 그리고 존경하는 외교부 선배님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중남미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중남미연구소들과 학회는 국내 스페인어와 중남미학 연구의 저변을 확대해 오시는데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그간 외교부 중남미국은 국내 중남미 학계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중남미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중남미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문명의 대전환이라는 큰 주제 하에 중남미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주제들이 중남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빈 여러분, 한국과 중남미는 지난 60여년간 우정과 협력을 쌓아왔고 양자, 뭐 다자 이런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중남미 지역이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한스페인정상회담, 또 한시카정상회의, 한콜롬비아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개발협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한국의 더 큰 역할과 기여에 대한 요청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은 중남미 15개 국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다양한 수교 기념 행사를 포함하여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해서 한중남미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외교부 예산이 중남미국의 예산이 역대 최대의 규모로 40여억 원 이상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수교 60주년을 맞는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새롭게 확대해 나갈 필요성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중남미 간 교류 협력의 폭이 확대되는 만큼 현지 지역 정세, 사회, 문화, 환경 등 중남미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중남미학 연구소 공동학술대회가 중남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 제고시키고 우리 외교부의 대중남미 외교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중남미 연구소와 학계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외교부 중남미국은 우리 학계 연구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